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좀 편하게 쉴 수 있겠네요. 오늘 코스피가 1.58%, 코스닥 0.93% 오르고 있는데 오후장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이분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빅데이터로 이야기해보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의 반등 나와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 갖고 있는 종목 네. 리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고려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은 뭐 실적 지원 제가 지금 테마지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초점 한번 상승 한번 탄력해놓고 상승 한번 보내놓고 지금 뭐 가격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 종목들 실적이 나왔으니까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지수까지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최근에 며칠 정도 전에 이렇게 뭐 큰 거리량을 보이고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량을 쥐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물량을 쥐고 있지 않으면 주가가 빠지는데 물량을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다. 그래서 한번 이 종목도 한번 급등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안국약품 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 고려산업은 8월 12일 날 3,865원에 매수위한 장중한 15% 찍이 났네요. 네, 축하드리고 안국약품 하나 보겠습니다. 안국약품 추세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정말 전진적으로 가네요. 이게 정말 샀다 팔았다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정도.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끝내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추세선으로 한번 긋어보면 보이시죠? 박스가 상단하고 하단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정치 관련 테마주기도 하고 실적도 좋으니까 접전가니까 제약주 중에서 아마 PBR이 제일 낮은 종목이 다르다. PBR이 지금 한 6.3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현재 15,000원대, 800원대 가격이 지지해지니까 저점 구간대 잘 보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7,800원을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번 주로 끝났으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그때 18,000원을, 7,000원을 뜯는다면 새로운 시세가 탄생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국약품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빅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 한번 포착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도 반등하고 있고 외인 기관도 쌍그리 하는데 나빠 보이진 않네요. 네. 시장이 한 10% 정도면 많이 빠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시장 역시나 뭐 진단 키트, 음압병실. 음압병실이 우리 반도체 만드는 클린룸 있잖아요. 또 먼지 안 묻게 하는 거. 그게 관련해서 반도체하고 코로나 식도 연관이 돼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수가 반등하니까 삼성전자가 상승하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지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제약지도. 진단 키트 한번 보시게 되면 소마젠, 시스워, 그리고 필러시스 헬스케어 흐름이 있었고요. 음압병실 관련해서 음압병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공기가 먼지가 묻지 않고 아주 청정룩 그걸 이제 반도체 하고 의료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신성 ENT나 우정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양대학도 뭐 마찬가지죠. 뭐 코로나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좀 종목들도 그게 코로나 관련이나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돌아갑니다. 코로나 바이오주들은 뭐 지능 생명과 뭐 진양제약이나 제넥신, 한독, 제넥바이오 종목 움직임이 있었고요. 정치 관련주 요즘 정치 관련주 좋았었는데 오늘도 돌아가면서 강한 건 강하고 좀 약한 건 약하네요. 정치 관련주 오늘 INC, KNN, 고려산업, JT 같은 종목이 좋았고요. 제약바이오지는 뭐 계속 돌아가면서 한 6개월 내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순환매하면서 한올바이오파마, 하나제약, 셀레믹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종목이 움직였었고 아까 제가 오늘 지수 그나마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잠깐 반등하니까 반도체 종목들, 덕산데코피아, 동진세미켄, 실리콘호스 종목 흐름이 좋고요. 오늘 대기업들 종목 중에 유일하게 LG그룹도 있죠. LG,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생활전자 종목들 간만에 좀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검색 키워드로 진단 키트, 음압 병상 그리고 제약주들 체크를 봤습니다. 그럼 오늘 박준환 매니저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또 빅데이터가 꼽은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네, 제약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정치주도 했으니까 오늘 반등했으니까 반드시 종목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종목이고요. 오늘 종목은 JT. 실적 좋은 JT고요. 네? 코드명은 089790. 네, 보시면 되겠고요. DRAM 가격 상승. 반도체는 DRAM하고 연관이 있죠. DRAM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2달러에서 에스컬레이션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 회사가 반도체, 5G, 그리고 뭐 DRAM, 뭐 정치 테마주도 엮여 있고요.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보시는데
5G 통신 방수, 5G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커넥터, 그리고 인도 통신 3억 5천만 명, 빅데이터요, 반도체 검사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T가 인도 최대 통신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SK텔레콤이나 KT, LG 유플렉스 여기에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넥터를. 그죠? 릴라이언스 GIO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인도하면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3억 5천만 명이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제품을 쓰다가 이 인도 쪽에서 이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T에서 이걸 개발을 해서 인도에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때요? 인도에다가 납품하면 앞으로 다른 글로벌 유럽이나 미국 쪽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마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JT에 아까 제가 정치 테마주하고 좀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부산시장하고 그 서울시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여기에 보시니까 유홍준 여기 회장님하고 신세철 사회사님 있는데 이분 두 분이 성황대 출신이네요. 지금 여당 쪽에서 우상호 분하고 우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있죠. 아마 서울시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박영선 씨가 아마 후보로 된다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JT의 상승 모멘텀은 코로나 관련해서 5G 기름 가격 상승인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T가 작지만 실적을 꾸준히 낸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2017년도부터 300억, 2019년 400억, 올해는 570억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매출 한 2년 정도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거 빼고요. 2017년에서 19년 정도 보니까 2년 만에 매출이 한 30% 정도. 반도체 요즘 종목들 어때요? 실적 안 좋잖아요. 유일하게 좋은 회사입니다. 2년 대비 영업이익이 2017년 대비 19년 10배나 6억에서 한 62억 정도 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2억에서 38억 정도로 각자 흑자전환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5G 핵심 강부품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시장 규모가 3조 원이나 되네요. 그죠? JT가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해서 5G형, 5G형 방수 커넥터를 프론트 홀 구간에 이게 적용되는 건데 개발을 해가지고 7년 동안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개발을 했네요. 앞으로 글로벌 점유율 시장 70% JT를 한번 도전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 JT 한번 임원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T가 임원진이 상당히 잘 짜져 있네요. 아까 유홍진 회장님 서강대 출신과 삼성전자 출신이고요. 부사장이 이어 테크닉스 미국 법인장 출신이고 CF가 SK 솔믹스 상무 이사님께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정영재 이사님께서 코스닥 협회 이사, 서문원 이사가 증권 선물 거래소. 아, 뭐, 이게 임원진들이 막강해요, 프로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다들 영업하고 연구개발 회사에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맨파워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T가 거래하는 매출도 한번 볼까요? 반도체 검사장비인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 좋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동기 세미캡, 그리고 뭐, 이눅스 첨단소재. 다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보는데 테스트 핸들러, 버닝 스톨, 버닝 소켓이죠.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보통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전자향, SK향, 마이크론향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 상당히 좋고 최근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최강의 기업으로 승정이 받았네요. 하나 마이크론과 84억 장비 공급도 했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JT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도체 업황의 개선 전망으로 기대 가격이 반등합니다. 5G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매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장 관련 박영선 서강대 관련주로 엮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선이나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JT 조정을 많이 줬네요. 네, 조정을 한번 앞전달 6월달에 한번 주고요. 오늘 조정을 줬네요.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조정 때 사야 되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6,080원인데 한 5,500원 정도. 예. 거의 뭐 하단인데 떨어질 자리가 없어 보이네요. 목표가 정도는 제가 주봉을 좀 보시고 정고점 살짝 이에 한번 제가 만원까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꼬리 달렸으니까 이게 바로 기러기 아리랑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10,000원, 순절가 5,500원 제시했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 그만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